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함께하는 청년대담. 울산 청년이 말하고 이재명이 답한다. 청문 명답 진행을 맡은 울산 청년 이승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청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 그 첫날 울산에 와주셨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의 삶의 문제가 다름을 꼭 인지해 주시어 울산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서 꼭 청년 공약으로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울산의 한 시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울산 또는 울산 인근에 아마 계실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 또래 비슷한 자녀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기회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어쩌면 둥지에서 밀려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 세대가 보통 겪는 어려움인데 그 중에서도 또 보면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대가돼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결국은 더 나은 상황을 찾아도 수도권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지방도시들이 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은 기회가 넘치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으면서 이미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성장으로 빠져서 새로운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바꿔야 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느냐, 대책 없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온 게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득권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차이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은 그래도 좀 더 관심 갖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저성장의 원인이 된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와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고쳐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환적 위기, 소위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 위기들 국면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저는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테고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 어쩌면 아버지 세대, 기득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또 어떤 대안, 구체적 대안 개선책이 있을 테니까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70분 정도라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답하는 저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